얼굴이 좀 부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계를 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훈장님을 맡고 계신. 훈장? 네. 아, 훈장 한번 달아드릴까요? 서당계가 네. 이 17회 차면 네. 풍어를 읊거든요. 특별세액 공제 파트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바로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교육비 세액 공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자,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네. 교육비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은 충족한 그러한 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3 정도가 된 예. 뭐 딸이 있다. 네네. 대학교를 다녀요. 그럼 네네. 그런 등록금이나 거기에 지출되는 뭐 교육비들 다 이제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했다. 네.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교육비를 지출하고 기본공제는 제가 받았어요. 기본공제는 교준 씨가 네. 받고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군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이분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의료비랑 예. 개념은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 교육비를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겁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사항은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부모님께서 네. 장애인에 해당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의 그런 재활을 위한 그러니까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 이 특수교육비 인정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기관들에 한정해서 이 공제가 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죠. How much? 리미트? 그러면 예. 교육비 지출한 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됩니까?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요. 전액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나를 위한 건. 예. 부양가족은요. 취약전 아동.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예.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요.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대학생인 경우에는요. 네.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예. 대학원에 가시는 경우에는 이게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까? 아하. 이런 경우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본인은 되고 또 그렇죠. 부양가족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제 몇 퍼센트냐? How much? 네, how much? 한번 가야죠.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15%. 그렇습니다. 자녀의 대학교 학비가 700만 원. 대학교 700만 원. 네, 그러면 세액 공제액은? 105만 원이겠군요. 오, 자, 700만 원의 15%, 105만 원이 바로 교육비 세액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학원비 이 특별 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초, 중. 고등학생 학원비는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복을 살 때는 가능한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예,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연간 50만 원. 그럼 이 현장 체험 학습에 드는 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공제 가능합니까? 초, 중, 고등학생 초, 중, 고 1인당 3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이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그 경우는 가능한데요. 자, 예전에는요, 이 교육비 납입 시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요, 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시점, 네, 네 상환한 시점에 그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 네. 부모님이 만약에 상환을 해줬다. 아, 저 대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예. 대신 상환을 해주셨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 대한 유학비 이것도 교육비로 칩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당연히 자녀도 해외 학교로 네. 보낸 경우 이런 경우는 국내 교육비와 같습니다.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해외로 자녀만 해외를 보내는 예, 경우 그렇죠. 자, 이 경우도 두 가지로 아, 또 두 가지군요. 예, 두 네. 가지 나눠야 돼요. 중학생 이하인 경우와 네.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자, 중학생 이하인 경우에는요. 자비 유학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와 이제 자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를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 이상이 남았죠. 이런 경우는 조건 없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제출해야 될 서류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쓱. 자, 조회해보시고 자료 다운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능한 공제 많이 받으시는 많이 받으시길 한번 기원하면서.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마지막이 되겠군요. 마지막입니다. 특별 세액 공제의 마지막 파트.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